1차적으로 한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됐을 거예요. 6, 7년 전에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있을 적에 그 보험 설계사를 알게 돼가지고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그제 보험을 이제 맡아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이제 그 보험회사에 쓰이는 걸다 청구를 해, 다 하는 걸다 해서 주셔가지고 예. 이제 고맙길래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보상금이 조금 나온 게 있어가지고 혼자 사니까 보상금 조금 나온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그 보상금을 자기한테 주면은 네. 이자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네. 됐을 적에 정년 퇴직할 적에 조금 보탬이 될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네. 돈을 빌려줬어요. 예.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카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예. 이제 그분이 다 알아서 이제 돈을 이렇게 자기가 뺏어 갔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한 작년과장이죠. 작년과장도 그냥 그뭐 돈을 뭐 갚지도 않고 예. 뭐 해서 대충적으로 이자를 따져보니까 한 9천만 원에서 한 네.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안 되길래 그 경찰서에다가 네. 그 사람을 좀 고발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좀잘 합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좋다. 네. 그러면은 한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중에서 당신네들 내가 이자는 내가 빼갔다. 예. 빼고 내가 그러면 한 6,500만 원이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거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6,500만 원 하는 되는 돈을 증인 하나 세워가지고 채용증을 써줘라. 예.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가가지고 채용증을 써서 올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을 갚고 예. 그다음에 올해 8월 달까지 3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은 네.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내년 한 3월 달까지 예. 그렇게 갚으라고 내가 여유 있게 그 저기를 해줬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선 나는 이자까지는 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네가 지키면은 내가 그냥 2천만 원만 받겠다 하고 했는데 예. 12월 달이 지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예. 이자도 안 주고 지금 너 지금 이것도 안 지키는 거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집사를 예. 입고 이러니까 불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한 3천만 원만 네. 그 3천만 원더 돌려주시면은 지금 급한 거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이런 언니 그랬군요. 예 언니가 하는 저기 저 가게를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뭐야 조개 같은 거 이런 예. 대리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는 거. 네. 그 언니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이자하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갚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현찰로 한 800만 원하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3천만 원, 한 4천만 원또 줬어요. 예. 그랬더니 그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뭐 어떻게 해서 오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뭐 이자는 해가지고 또 주시고요. 예 그러면서 한 120만 원씩은 이제 꼬박꼬박 이렇게 좀 붙이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일날 이렇게 주던 거를 네. 한꺼번에 이렇게 저기 하던 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1월 말일날이 나돈 주는 날이라면 말일날 뭐 수금 좀 해서 또 갚고 그래야 되니까 네. 5일날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연장을 예.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데 그게 한번두번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 껌값 주듯이 네. 뭐 이자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줬다가 30만 원 줬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러나 뭐 계속 그런 설사 그 상황이시군요. 예.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좀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예. 뭔가 계속해서 돈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지 박민성 변호사님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변호사님, 궁금하신 거 네. 좀 여쭤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당초에 그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합의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합의는 안 했고요. 그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기 그,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와서, 그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갔어요. 예,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는 이렇게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서, 저한테 이제 그 법무사 사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 당신이 이렇게 받은 건데, 이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갚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자는 조금 깎아주자.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각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담 중에 각서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에서는 저기 상담자님께서 신고한 고소한 내용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처리가 뭐 불기소 처분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벌금형이 나갔나요? 불기소 처분이 된 거죠. 아, 불기소 처분이 되셨어요. 예. 그 뒤로 지금 여기 말씀하신 중에 카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돈을 빌리신 분이 그 빌리신 분한테 카드를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카드를 준게 아니라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카드에서 돈 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면 하더라고요.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카드 현금 서비스요? 예. 그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 돈을 빌리신 분은 지금 이자를 처음엔 좀 주다가 조금 조금씩 주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해서 편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 뭐 조금 조금씩 이자를 낸다라고 하면 난 갚을 의사가 있다라는 점들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통상 그 많은 경우들이 그래요. 돈을 빌려줬다가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또 그분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할때이 돈이 해결되면 이 돈까지 다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처음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다가 합의를 해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빌려준 돈으로는 다시 고소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합의를 하고 다시 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돈을 빌리신 분이 상담자님께 말씀하신 내용이 진짠지 거짓인지는 나중에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일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자를 준 부분은 당연히 그분께서는 나 이거 갚을 의사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다만 거기서 조사를 할때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이분이 또 다른 분들한테 다 빌려가지고 돌려막기를 했고 또 사장님 저기 상담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을 빌릴 때 마지막에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조치를 소송을 하시는데 그분의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이런 부분을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각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실 수 있고 또 직무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